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더 바짝 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유럽의 조그만 나라 라트비아의 한 민간은행을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된 게 드러났기 때문인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드리 보이콧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한 라트비아의 ABLV은행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은행이 탄도미사일 수출 등 북한과 거래한 사실을 발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무기 거래를 담당하는 조선 광업 개발 무역 회사 등과 거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약 2개월의 과정을 거쳐 ABLV은행은 미국 내 계좌 개설과 유지가 금지되고 미국 금융망 접근이 전격 차단됩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북한 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으로선 또 한 번 외화 자금줄이 마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3국가의 기관과 개인들도 제재를 대상에 올린다는 것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의미가 있는데요. 실걸 맨델커 미국 재무차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해 북한 은행 무역단체와의 거래 때문에 중국 은행들이 직면한 위협을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맨델커 차관은 세계는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북한을 돕는 어느 누구라도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